안녕하세요. 부양남 오풍입니다. 오늘도 어그레나 부작하고 또 저쪽에 호접난하고 또 여러가지 등등 이래가지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된건데 부작입니다. 부작이고 몬테아줄입니다. 몬테아줄이고 부작은 그냥 물만 줘가지고 해서 부작을 해가지고는 정말 기를 수가 없어요. 부작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밸브를 안에 한번 봐보세요. 밸브가 이렇게 크고 이 밸브 한번 보이시죠? 밸브가 이렇게 커야 이렇게 예쁜 꽃들이 많이 달리는 겁니다. 그냥 조그마한 굴피나 이 유목에 붙여가지고 뿌리가 일단 바깥으로 탈출이 돼가지고 공중에 드러나면은 그 더 이상 걔네들은 그 뿌리에서 나무에 붙어가는 습성으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 끝이 말라져 버립니다. 말라져 버리면은 더 이상 그 어떻게 뿌리 역할을 못 하겠죠, 그죠? 요거는 이거 쳐다보면 뿌리가 뭐 1, 2년 자라는 게 아니고 쭉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내년에 이게 뿌리 끝에서 그 성장을 멈춘 뿌리 끝에서 다시 또 뿌리를 내고 있습니다. 뿌리를 다시 만들어내고 이렇게 돼야 진짜 꽃도 건강하게 반듯하게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반듯하게 펴져가지고 지금 잠시 햇빛이 역광이 되어가지고 조금 꽃이 반사가 되네, 그죠? 반사가 되고 또 여기는 오래된 고목 둥지를 제가 공사장 현장에서 오래전에 구한 겁니다. 구해가지고 아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10년은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구하는 그런 목불을 가보겠습니다. 뿌리 보이시죠? 이렇게 돼야 우크라이나들이 건강하게 쭉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꽃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큰 꽃입니까?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은 아마 이게 물방울이라고 착각하실 정도로 꽃이 큽니다. 요거는 부모가 싱크인 테나리오, 아직도 사토시한테는 저는 싱크인 테나리오는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고 그래서 아직까지 구하지를 못하고 부모 영양으로서 이렇게 큰 아이만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올해 첫 꽃입니다. 첫 꽃인데도 13cm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뒤에 쪽에 보이시죠? 두 번째 꽃들 달았던 것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달았던 아이가 꽃들 개화를 했는데 첫 번째 꽃보다 더 좋아요. 두 번째 아이가 꽃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개화 2일차인데 첫 번째는 저쪽에 거는 개화 2일차에 12.5cm가 되는데 요거는 거의 13cm가 돼 가지고 아마 요거는 14cm를 육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뿌리 한번 봐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그죠? 여기도 지금 셀룰리아가 저쪽 반대편에 꽃이 나오고 여기도 뿌리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자라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어떤 사람이 감히 모방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원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복원을 한 겁니다. 여기 지금 꽃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여기 보이시죠? 기우하고 마나레이 비꼬티하고 부모를 가진 아이인데 요 꽃이 피는데 꽃이 대박 났습니다.
오늘 비었는데 내일이나 되면은 아마 제가 내일이나 앞으로 한 4월 후에 아마 꽃들 공개를 할 거예요. 예, 한번 봐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시회 오신 분만 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면 너무 야속하겠죠, 그죠? 여기에 보면은 꽃들이 여기도 지금 픽이 일보죽입니다. 이 픽꽃입니다. 픽꽃이가 되는 물방울입니다. 요 아이도 픽꽃이가 되는 물방울이고, 여기저기 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꽃 나오죠, 그죠? 요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디비나 피를 가진 그는 엄마가 디비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메아가 들은 겁니다. 아, 요 조금 있으면 아마 우리 부양 카페에 요게 공지가 뜰 거예요. 이게 판매방에 뜰 겁니다. 그때 이런 좋은 것은 이 선착순이니까 아마 그렇게 많이는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빨리 이제 주문을 하시는 것 때문에 아마 좋은 개체를 빨리 잡을 거예요. 그래 하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쭉 보이시죠? 부작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생활 공간, 주거 공간에서는 작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굴피를 저희들한테 주문 제작을 합니다. 60cm까지 길이를 60cm까지 잘라달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잘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예쁘게 피죠. 골든 피코크입니다. 이 부작에 나무에 부작을 해가지고 온실 그 호접란하고 같이 이래가 하니까 호접란도 이 지금 여기 보이시죠? 꽃대하고 골든 피코크도 꽃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들은 아마 전시회 때는 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꽃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수히 바닥에 저희들이 어제 그 파표를 심어둔 거예요. 제가 원체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제가 수집했던 파표예요. 여기서도 보이시죠? 파표들을 바닥에 그냥 자연 생태에 맞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파표를 제가 심어봤습니다. 아, 여기도 하나 예쁘게 피어가 있네요. 피가 있고, 여기 원체 저 밑에 바닥에 습도 좋고 좋으니까 굉장히 아니었습니까? 뭐 그게 활착이 잘 되네. 그래하고 여기 호접란 꽃에 한번 봐보세요. 호접란 꽃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예쁘게 많이 달고 올라옵니다. 이게 오래되니까 덩치가 좋으니까 완전히 가지처럼 가지를 치고 그럽니다. 가지를 치가지고 그 꽃대를 막 쭉쭉 뽑아내니까 여기에 보면은 호접란 잎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크는지를 몰랐습니다. 호접란 지금 잎이 저희들이 지금 30에서 40cm 정도. 그냥 화원에서 살 때는 화원에서 이제 버린 거 주워올 때는 고작 15cm에서 20cm인데 여기에 부작해 놓은 건 30에서 40cm 정도 자랐습니다. 환경이죠. 역시 뭐 환경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쭉 안으로 또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호접란 저 위에 꽃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아마 전시회 때는 조금 이런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전시회 때딱 맞추어서 피었는데. 이 볼버필름입니다. 올해 이게 꽃 피고 지나간 거 한번 봐보세요. 꽃대가 한 20대 30개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센테라데니움이 잘하면 전시에 딱 맞춰질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전시회 때딱 피었는데 올해는 조금 그랬네요.
말 그대로 자연, 초자연적으로 제가 꾸미고 싶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온시디움인데 아주 꽃이 작으면서 길게 하늘하늘하늘하게 그렇게 늘어지는 게 보기가 참, 뭐, 산뜻하 좋습니다. 물론 뭐, 저 혼자만 맨날 이렇게 꽃 감상하는 게 오시는 분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꽃이 정렬되고 잘 반듯하게 잘 예쁘게 피느냐고 하셨습니까? 그러는데 그냥 뭐 물 잘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만 물 잘 주고 일하는 것 때문에 잘 자라가 갑니다. 잘 자라는데 물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다르죠, 그죠? 그게 이제 재배 특이한 게 이제 재배 기술인데 여기 이제 부양란 빨래줄, 그죠? 여기가 전시다의 부스. 지금, 아마 한 3살 후부터는 이제 전시에 이제 준비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그걸 할 겁니다. 히비커스, 무늬종. 지금 오늘도 꽃이 여기저기서 막 많이 피어가지고 지금 오후 되니까 확 지네요. 지고, 온시디움입니다. 온시디움이고, 호접란, 여기 꽃대 보이시죠? 꽃대가 이런 꽃들이 쫙 따라 늘어갑니다. 따라 늘어가지고 진짜 여기에 전시에서 딱 맞춰져야 화려하고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지금 여기도 보고 우리 집에 유명한 있는 저 밑에 정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딱 한 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담아봤습니다. 예쁘게 몬스테라 예쁘죠? 몬스테라 예쁘고. 요는 아이들은 보통 제가 앞에 저기는 지금 제가 요 만들었던 거 요는 요쪽에 요런 걸 만들었던 거는 거의 지금 한 13년 13년 요거는 지금 요 아이들은 요 아이는 만드는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되고 저 아이 만드는 거는 지금 한 5년 6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도 오줌나 꽃 엄청나게 들고 달고 올라옵니다. 달고 올라오고 요즘 요거 때문에 우리 부양도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멋있죠? 여기 보이시죠? NC클리아들이 엄청나게 지금 NC클리아들이 엄청나게 꽃을 많이 달고 올라옵니다. 전시회 때 되면은 아마 꽃이 확 이래 딱 이래 알맞게 다 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안에도 그 꽃들 많이 피었습니다. 요쪽에는 호접란 저희들이 수입해 가지고 부작을 해 가지고 착생시켜 가지고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착생시켜 가지고 건강하게 해 가지고 판매하려고 이렇게 다 착생을 다 시킨 겁니다. 시켜가지고 다 하나같이 여기 다 보이시죠? 건강하게 지금 다 자라요. 잎이 반질반질해야 반질반질합니다. 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예쁘지죠? 아 여기에 쳐다보면은 보이시죠? 저도 하나 건졌습니다. 이게 원정 호접란에서 이렇게 무늬가 드러나는 건 쉽지 않은데 하나 건졌습니다. 쭉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조금 여기서 어느 정도 순화시키고 또 잘 기르시는 분들은 또 자기 취향대로 해가지고 만들어가 부작을 하는 거고 여기서 한 1년 한 내년 봄까지 여기서 순화시켜가지고 꽃들을 달고 이제 소비자계도 고객계들로 아니십니까? 그렇게 가면은 아무래도 키우는 데서는 별 까다롭지 않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겨울인데도 지금 3일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물을 주니까 바짝바짝하네. 그래서 그런지 쑥쑥쑥 합니다. 그냥 물 말 그대로 물만 이래가지고 열심히 잘 주고 있습니다. 물만 잘 주고 있으니까 잘 자랍니다. 요거 다음에 제가 호접란 부작이 돼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딱 이제 예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쳐다보면은 이 보통 분들이 거꾸리를 우리나라 시민께서 하시는 거 보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게 물이 들어 겨울에 송잎에 물이 들어가면은 송잎이 망가진다 해가지고 거꾸리 디비가 피는데 뒤집어서 부작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오히려 취액이 올라오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그 형태가 흐트러지는 걸 알고 있어요. 얼마나 깔끔하게 자연스럽게 멋지게 나옵니까, 그죠? 이렇게 붙여줘야 아마 잘 자랄 거예요. 아, 여기에 잠깐 보면은 그렇게 된게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렇게 까끌러 붙여놨는데 요리하면은 어차피 이리 들고 올라오면서 요 안에서는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무게에서 처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는 위로 그 중력을 거슬려서 거꾸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아들은 항상 그 안에서는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처지거든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저희들 여기에서 부작한 거는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어가는 걸 다시 한번 그걸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봐가지고 아직까지 어떤 게 옳다 않는 것 같다.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가장 자연스럽게 이래가지고 호접난 부작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가장 깔끔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꽃에도 양쪽으로 쫙 뻗어가죠, 그죠? 양쪽으로 쫙쫙 뻗어가고 여기도 지금 꽃대가 나오면서 있으면 쭉쭉쭉쭉 뻗어갑니다. 뻗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억지로 아니었습니까? 뭐 물을 많이 줘가지고 어떤 영양제 듬뿍 줘가지고 그렇게 기르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주 이제 조금씩 가운데 이제 조금씩 그 습을 보충해 주는 식으로 겨울에는 그렇게 이제 물을 주고 한 10일에 한 번, 10일에 한 번은 아주 듬뿍 이래 가지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지금 쉐잎이 다 쫙쫙 다 뻗어나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이 나오고 나면 내년 봄 되면 여기에 보면은 산제품 실내냐나 그죠? 산제품 실내냐는 벌써 꽃대를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꽃대를 물고 나오는 게 보이시죠? 요 이제 일반 놀이 실내냐들은 꼬이 그 잎이 둥근데 산제품은 이렇게 가늘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30에서 한 60cm 정도 자라내리더라고. 달아내려가지고, 여기도 보면 실내면 산제품 실내면 꽃대를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향들이 다좀 독특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판매를 안 하고, 그냥 제가 감상하려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 저도 보면은, 에어라이콘 로드 쉘디아나 요것도 쳐다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수입해 오가지고 조금 우려를 했는데 지금 착생되어 가지고 새뿌리를 내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꽃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꽃대를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꽃대가 지금 여기하고 두 아이만 지금 꽃을 내밀고 있는데 뿌리도 아주 건강하게 착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온실도용이고요. 제가 여기에 대형 오키드 다리움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제 꿈의 목표입니다. 목표고 여기 보시면은 그러고 저도 막 가지둥지처럼 아노스모음 슈퍼붐입니다. 요게 한 4월달 5월달 되는 거면은 저희 집에서 완전히 꽃시어를 하는 거죠. 쭉 한번 봐보세요. 요게 지금 계속 저희들은 요 조금씩 이래가지고 난들을 붙여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금방 식물을 방문케 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난원을 만들고 싶어 가지고 제가 열심히 부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마다 항상 새롭고 좋은 것만 볼수 있도록 그죠? 내가 사람들이 너무 욕심, 너무 각박한 시간에
시달려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도, 뭐, 요는 좋은 곳에서도 힐링도 하시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움켜쥐면은 모든 손가락이 내 손으로 아니십니까? 그죠? 이래가지고 그게 있는데, 남한테 베푼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손을 한번 펼쳐 봐보세요. 모든 손가락이 이래가지고 모든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좋은 것만 보고, 예쁘게,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 터득해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각박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지금 전시회 때 아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전시회 세팅을 들어갈 거예요. 저희들은 현대 센터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오시는 분마다 꽃들 정말 감탄사가 나도록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대한 꾸미보겠습니다. 꾸미보고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 없는 아이들도 여기에 지금 오늘 피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실물질이 쫙쫙쫙 들어가 가지고 이 아이들도 지금 조금 더 지켜보면은 되겠습니다. 요 아이 심상치 않은 꽃이에요. 나중에 저희들이 예쁘게 다 공개를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핏죠? 저쪽에 얼마 전에 저 일본의 동부 지구의 해피에 히로토시 나눈에서 전시를 했는데 거기 영상 보니까 우리 부양 조금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양 3분의 1 정도 안 있으면 세팅을 낸 거예요. 세팅을 했는데 한번 봐보세요. 요 길이가 약 한 30m 정도 될 거예요. 30m 정도는 우리 저희들이 꽃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쫙 해가지고 전시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세상에 어디 이런 곳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크라이나 세미 알바를 피웠는데 여기 보이시죠? 오늘 하루 일 첫 번 개화인데 오늘 개화했는데 그때 이쪽에 빛꽃이 식으로 약간 물이 들었습니다. 꽃도 세미알바 치고는 엄청 큰 꽃이에요. 지금 오늘 첫 개한데 이 정도 그런 것 되면은 요것도 한 14~15cm 육박할 수 있는 건 여기 세미알바 밟아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번 봐보세요. 오시면은 딱 눈욕이 할 수 있을 만큼 딱 예쁘게 그렇게 필 거예요. 이거는 오늘은 맛배기 아시죠? 맛배기 식으로 딱 피는 거 그거 딱딱딱 해가지고 저 안에 보이시죠? 오늘 피는 중이에요. 저 아이들은 기우하고 또 마나리 피코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혈통을 가진 아이. 요 아이도 지금 심상치 않은 꽃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살몬 핑크 있습니까? 릴리아입니다. 반드다 예쁘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 바구리 꽃들. 이게 나중에 전시회 와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한 덩어리야, 다. 이게 보이시죠?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인데 이렇게 이래가지고 예쁘게 이래가지고 했는데 향도 무척 진합니다. 보이시죠? 진짜 큽니다. 너무 많이 소개를 해변하면 전시에 오시면 재미가 없는데 그렇지만은 또 여기 보이시죠? 저기에 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나옵니다. 새로운 꽃들이 요거는 이때까지 또 보지도 못했는데 요것도 어제 핀 거예요. 요것도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놨는데 어제 핀 거고 요놈 저 아이하고 밑에 요거는 잎이 진하고 요거는 똑같은 거 했는데 잎이 아주 지금 옅게 나온 거예요. 그죠? 전시에 오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쳐다보면은 요 지금 다음 타대로 이렇게 계속 안 있습니까? 꽃은 저기에 위에서도 피고 뭐 엄청나게 꽃들 많이 핍니다. 이게 쭉 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지금도 오늘도 진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7명이 나왔다네. 7명이 나와가지고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그래도 개의치 않고 우리가 20팀만 받기를 하는 아니십니까? 카페에 그렇게 공지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저희 매년 해오던 그 전시회 일정을 취소는 안 하고 20팀만 이래가지고 한정 먼저 선착순으로 이래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요즘은 되도록이면은 때가 때인 만큼 시국이 시국인 만큼 아마 서로 이래 서로 간에 조금 조심하여 가지고 그렇게 이제 관람하시면은 별다른 없을 거예요. 그날 오시면은 다소 춥더라도 온실을 모든 걸다 개방을 할 거예요. 개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저희들도 소독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혹시 염려 속에, 걱정 속에서 하지만은 매년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별탈 없이 아니겠습니까? 잘 지나가리라 하고 아무튼 개인 건강 철저하게 하시고 좋은 관람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그렇게 예쁜 꽃들 보고 모든 걸할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요 아이는 폰팁이에요. 요 아이는 전시회 오셔서 보시면 될 거예요. 물방울입니다. 전시회 때 보통 뭐 이게 와가지고 오셔서 구경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올해는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해가지고 약 2시간 분량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송을 할 테니까 아마 생생하게 아니겠습니까? 생생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생생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꼭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모든 꽃들을 여기에서 저희들이 부양해서 피는 거를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가지고 코로나 물러가고 나면은 내년에 사회 때나 이때는 많은 관중을 모시고 있습니까? 일본이나 저런 데서 해외 신뢰들도 모셔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최대한 화려하게 그렇게 한번 전시회를 또 멋지게 하고 올해는 그냥 간소하고 조절하게 하더라도 조절하게 하더라도 꽃은 지난해보다 아니었습니까? 한 네다섯 배 아마 많이 전시될 거예요. 올해 시민들도 우리 회원님들도 이래가지고 많은 참여를 준다는 걸 하신다는 걸 미리 통보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꽃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해 연말 아직 연말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되도록이면 부양해도 그는 모임 자제를 하고 이렇게 소량 관람만 하는 걸 해가지고 그렇게 할 테니까 회원님도 다소 섭섭한 게 있으시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또 끝나고 나면은 봄에 또 2월달에 사천에서 노빌리오 중점으로 해가지고 또할 테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건강 철저하게 하시고, 오늘도 지금 해가 벌써, 저쪽이라 산에 기우기우 넘어가네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게, 하셔야 이 예쁜 꽃도 다 즐길 수가 있는 거거든.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개인 건강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장땡입니다. 장땡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아니십니까? 멋지게 화이팅 하시고, 오늘 이만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풍입니다.